네, 안녕하세요. 강쌤 철물입니다. 오늘 영상은 우리 보통 샤시문에 중간에 크리센트라고 해가지고 잠그는 게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물론 이거를 사다가 낄 수도 있지만은 요게 없을 경우에 뭐 이중으로 또 사다가 또 잠글 수도 있고요. 그 외에 요 밑에다가 설치하는 게 하나 또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시중에서 파는지 안 파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로 들어갈게요. 요 제품. 요게 일제라고 이렇게 막 써있지만 사실 일제는 아니고요.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조그맣게 메드 인 차이나라고 이렇게 있죠. 잘 만들어요. 어쨌든 요 제품인데요. 제가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창문을 밖에서 절대로 못 엽니다. 그래서 자막 편집 필요 없이 자막 놓으면 좋고 그냥 바로 요거 설치 한번 해드릴게요. 이거 어떻게 설치하냐면은 자 요렇게 여기다 이렇게 붙여만 놓으면 돼요. 보세요 한번. 뒤에 양면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닦아 놨고요. 양면 테이프를 바로 벗기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끝. 이렇게 예.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시면은 안 떨어져요. 이게 웬만해서는 안 떨어져요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간격이 요 간격이 있어야 돼. 이거 열고 닫고 하는 간격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 딱 지금 맞아요. 근데 만약에 튀어나와 가지고 이게 안 열리면 안 되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한 3mm 이상 정도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설치하셔 가지고 제껴 놓으시면 문을 못 열게 이렇게 해 놓는 장치예요. 이렇게 안 열리죠. 그리고 평상시에는 다시 얘를 누르시면 되고요. 이렇게 열리시면 되고. 자, 크린센터 설치할 이런 여유적인 어떤 그런 게 힘드시면 이런 거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 같아요. 뭐 샤시문 안전장치, 안전잠금 뭐 그런 거 치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. 자, 이렇게 오늘 영상은 제가 창문에 이렇게 안전장치 할수 있는 방범 기능이 있는 이런 거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아주 쉽고 간단한 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